보통 이맘때면 서남해상에선 꽃게가 한참 잡히는데요. 수온이 낮아 예년보다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꽃게 중국 수출길까지 막혀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꽃게 운반선이 속속 들어오면서 항구가 활기에 넘칩니다. 바닷물을 가득 채운 고기창고에서 알이 가득 찬 꽃게를 꺼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요즘 꽃게 어장은 제주 추자와 진도 인근 해역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년보다 1, 2도 낮은 수온으로 꽃게 어획량은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하고 비해서 올해 꽃게가 조금 늦게 난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온도 너무 차고 앞으로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꽃게 물량이 준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산지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1kg당 최고 5만 원에서 최저 3만 5천 원까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중국 수출길이 열리면은 중국에서 지금 현재 5만 원 선의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가로 봐서는 바다에 봄을 알리는 꽃게는 돌아왔지만 널뛰는 가격과 조업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어민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